오늘 좀 깔끔하게 이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2대0으로 이겨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난타전을 많이 한 경기에서 보통 이제 이긴 원인은 그냥 저희가 난타전을 좀더잘 쳐서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리치 선수 챔피언 폭에 뭐 최근에 솔랭에서 이제 퀸을 한 데이터가 있긴 했는데 이게 퀸도 좀 옛날부터 많이 퀸 레넥 구도를 많이 했던 사람만 솔직히 좀 무섭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게 자신이 있었어서 네, 그래서 좀 자신감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 이제 코르키가 슈퍼 발키리를 타고 와갖고 제가 일부러 좀 스턴을 아끼고 좀 이렇게 평타 때리면은 이제 코르키가 이제 그냥 뒤로 슈퍼 발키리를 쓸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갖고 좀 그때 살짝 저도 놀랐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위기였던 장면은 그냥 이제 저희가 한번 손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 턴에 이제 탑 다이브를 당할 때 그때가 좀탑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웨이브도 컸어서 그때 좀 손해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두 번째 판 다이브 할때 말하는 거죠? 이게 운명선이라 젠지가 이렇게 뭔가 공세를 취할 거거든요. 정화 들고 있어요, 리치. 그러니까 비욘드가 근처에 있거든. 근데 이걸 라스칼이 오는 거 아니었어? 이거거든요? 운명 나한테 온거 뭐야? 아니었냐라는 갑니다 얘기인데요? 킥 찍었잖아 이건데. 그렇죠. 왜안와 이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케넨이 궁이 없어서 좀 과감하게 이제 탑 다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마 그때 사일러스한테 탭의 궁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트런들도 주변에 있는 상황이었어서 아마 다이브 하기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그냥 다음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기분은 그냥 아쉬웠습니다. 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아 근데 아마 와도 좀잘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딜도 안 되고. 네. 일단 바텀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좀 게임을 좀 편안하게 했었고 이제 상체가 조금 이제 일단 저만 조금 망하긴 했었었는데 바텀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네. 제어기를 POG 주고 싶습니다. 50의 체감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이제 50을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랑 상대하는 팀도 그렇고 50을 좀잘안 해가지고 50에 대해서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아, 확실히 오른은 계속 너프를 먹다 보니까 이제 라인전 단계에서는 네, 확실히 너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엄청 막 1티어 좀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탑은. 디아렉스를 저희가 1라운드 때좀 아쉽게 졌었었는데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탑은 제가 그때 좀 솔로 킬을 많이 땄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